자, 192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의 부관이라는 게 있죠. 줄임 말입니다. 부속 약관이라는 말을 부자고 관자고 따서 부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관이라는 말은 부속 특약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면 특별히 부속시키는 특약을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는데, 부관이 실제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요, 기한이라는 것도 있고, 부담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담은 요럴 때 나옵니다. 부담부 증여. 무슨 말이죠? 증여라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부담을 뭐죠? 부속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근데 부담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공부하냐면 조건과 기한만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별히 부속시키는 특약을 우리가 뭐죠? 부관이라고 하고, 조건과 기한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조건과 기한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장래 미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걸 이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면, 합격하면은 조건이겠죠. 왜요?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요.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 얘기했다면 12월 31일은 기한이겠죠. 반드시 12월 31일은 뭐예요? 도래할 테니까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위에 거는 말이니까 조건, 밑에 거는 날짜니까 기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이것도 뭐예요? 기한인 거죠. 왜냐하면 저는 반드시 뭐예요? 죽을 테니까요. 그죠?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눈이 오면 우산을 주겠다라는 말하고, 내일 눈이 오면 우산을 주겠다라는 말하고, 자, 위에 거 조건인가요? 기한인가요? 기한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먹을 거예요. 눈이 올 테니까요. 밑에 거는 뭐죠? 조건이겠죠. 왜요? 내일은 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뭐예요? 불확실하니까.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만약에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만약에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종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1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1월 1일은 뭐가 돼요? 시기가 되고요. 내년 12월 30일이 도래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없어지니까 12월 31일은 뭐가 돼요? 종기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뭘 하느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죠. 따라서 시기와 종기 사이를 뭐라 그러는 거죠?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조건입니다. 그죠? 교재 보시면 이제 서설해 가지고 의가 나오고 성질해 가지고 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도 뭐에 관한 문제요?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거고요. 기한도 뭐죠?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뭐에 관한 문제? 효과에 관한 문제.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 뭐냐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그럼 뭐죠? X다. 이거는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예요? 효과에 관한 문제고요. 2번 법률행위에 붙여야 되고요. 3번 법률행위와 동시에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에 법률행위라면서 따로 했다면 그것은 별개의 계약인 것이지 뭐가 될 수 없어요? 부관이 될 수는 없고요. 우측에 4번 조건 기한은 반드시 장래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과거의 사실이라면 뭐가 될 수 없어요? 조건도 기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해가지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부과한 것에 대해 따라서 법률 규정에서 부과하고 있는 조건이나 기한은 뭐가 있냐면 부관이 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서 의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뭐죠? 조건이다. 판례 한번 보시고 조건의 종류가 1번 정지 조건, 해지 조건이 나오죠. 자, 좀 보자고요.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죠? 정지 조건이잖아요. 그럼 정지 조건이란 건 결국 뭐냐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입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은 현재 지금은 뭐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지 조건도 장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뭐죠?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해제 조건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어떻게 해요? 있지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꾸 우리가 수험생분들이 효과가 생기는 건 정지 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해지 조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오류를 발생시켜요.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 효과가 생기는 것은 뭐예요? 미래고 해제 조건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미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현재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을 이해하고 생각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현재 시점으로 그 시점을 치환해야 돼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예요. 해제 조건이란 현재 지금 이미 효과가 있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어떻게 자꾸 생각해야 돼요? 현재 시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정지 조건은 대표적인 뭐임을 알 수 있냐면 유동적 무효임을 알 수 있죠. 동의하시나요? 자, 유동적 무효가 뭐였어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게 뭐죠? 유동적 무효죠. 근데 정지 조건은 지금은 무효지만 조건의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인 거죠. 해제 조건은 뭐겠어요? 유동적 유효겠죠. 왜요? 지금은 뭐예요? 유효하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니까 해제 조건은 뭐가 돼요? 유동적 유효가 됩니다. 그죠? 아무튼 정지 조건은 뭐라고요? 현재 효과가 있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
현재 효과, 아, 현재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 현재 효과가 있는 것이 뭐죠? 해제 조건이에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장은 1억을 안 주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증여계약의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인 거예요. 거꾸로 1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지 조건 이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오류가 생겨요. 그죠? 자, 현재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니까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는 말은 지금은 1억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죠. 그 다음에 1억을 만약에 주면서 야 내가 너한테 1억 주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혹시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떨어지면 요거 반환해야 돼 라고 계약을 했다면 지금 당장 뭐 하겠다는 거예요? 1억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항상 언제 시점을요? 현재 시점으로 치안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약혼 예물을 줬어요. 그러면 약혼 예물은 누구 거예요? 신부 건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비 신랑이 또는 예비 시부모가 약혼 예물을 줬어요. 누구 거라고요? 신부 거. 따라서 현재 지금 이미 뭐죠? 효과가 있는 거죠. 다만 둘이 결혼 안 하게 되면 약혼 예물을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약혼 예물을 주는 것은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다. 이런 판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지고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기초강의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건데. 자, 조건이 성취 여부가 만약에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있다면 이걸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다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비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수의 조건이 둘로 나뉘고 있죠. 첫째 순수 수의 조건 여기 있고 두 번째 단순 수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순수 수의 조건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고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내키면 내가 10억 줄게 이런 것들이에요.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내켰는지 안 내켰는지는 뭐 할 방법이 없어요? 입증할 방법이 없고요. 따라서 뭐죠? 강제할 방법도 없고 뭐죠? 무효인 거죠. 이에 반해서 단순 수의 조건은 뭐냐면 조건 성취 여부만 단순하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단순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다른 것이 또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로 여행하면 너한테 꿀단지를 사다 줄게 라고 했어요. 물론 제주도로 여행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라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수의 조건이죠. 근데 단순 수의 조건, 순수 수의 조건과 다른 점은 제주도로 여행한다는 뭐가 존재해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단순 수의 조건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는 비수의 조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죠? 우송 조건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연현상입니다.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내일 날씨가 추우면 뭐 롱코트를 사주겠다. 이런 것들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조건 성취 여부를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뭐가 돼요? 우성 조건, 비수의 조건이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 비수의 조건, 우성 조건이라면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조건 성취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뭐가 되냐면 우성 조건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이런 것들이죠.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뭐 10만 원 주겠다.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김정은이 올해 오느냐 안 오느냐 논란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친구하고 얘기했어요. 야, 김정은이 서울 올해 안에 서울에 오면 10만 원 빵 하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성 조건이죠. 왜냐하면 계약의 당사자인 제 친구하고 저하고는 조건 성취 여부를 뭐 할 수 없어요?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만 우성 조건이 아니라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뭐가 돼요? 우성 조건이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혼성 조건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혼성 조건이라는 것은 혼합됐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의 조건하고 비수의 조건, 우성 조건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죠? 혼성 조건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요새 연예인 중에서 사귀는 사람 있나요? 기가 나나요? 아무튼 이런 일을 들게요. 너가 감녀와 혼인하면 내가 너한테 뭐가 줄까요? 세탁기를 사주겠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건 뭐죠? 혼성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감녀와 혼인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이고 당사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죠? 수의 조건적 측면인 거죠. 근데 갑이 결혼을 해줄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갑의 마음이고 이거는 뭐죠? 제3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예요? 비수의 조건의 측면인 거죠. 따라서 이걸 우리가 뭐죠? 혼성 조건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만 무효죠? 순수 수의 조건만 무효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유효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가장 조건 해가지고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아닌 것도 우리가 뭐죠? 가장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가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 뭐예요? 조건이에요.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법정 조건은 뭐가 아닙니까? 조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나번 불법 조건은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 끝이고 다 기성 조건이죠. 기성할 때 기자는 뭐죠? 이미 기자예요. 그래서 이미 성취된 조건을 우리가 뭐죠? 기성 조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기성 조건이 조건이란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성 조건은 조건입니까? 조건이 아닙니까? 조건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만이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이미 조건이 성취됐다면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성 조건은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조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은근히 지문으로 잘 냅니다. 자,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뭐죠? 조건이다. 따라서 이미 성취된 기성 조건은 이제 확실한 거니까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그런 거죠?
가장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좀 넘기지 마세요. 그죠? 외워야 될 게 있는데.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됩니다. 이 부분 또 시험에 매년 나오는 부분인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 뒤 친구가, 자식아, 나 이번에 합격 이미 했잖아. 그럼 뭐죠? 기성 조건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억 당장 줘야죠. 그죠? 그죠?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합격하면이라는 조건이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1억을 준다는 것만 남아요. 다시 말하면 기성 조건이 만약에 뭐라면요?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당장 뭘 해야 돼요? 1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1억을 주면서 야 인마 열심히 공부해. 너 이번에 떨어지면 너 이거 반환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제가 지금 1억을 꺼내놓고 야 너 있잖아. 공부 열심히 해. 너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돌려줘야 돼. 이랬더니 이름이 나 떨어졌는데 벌써? 이랬더니 말이죠. 그러면 1억을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성 조건이 해제 직권이면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뭐 했어요? 합격했다면 당장 1억을 줘야 되는 것이다. 뭐가 없어져요? 조건이 없어지는 거고 불합격하면 1억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뭐죠? 이미 불합격했다면 1억을 뭐 할 일이 없어요?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자, 요거는요 외워야 돼요.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울 건데 민법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머리 글자를 따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기정조기해무 이렇게 외울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해보니까 단순 무식한 게 최고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정조기해 뭡니다.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뭐죠? 무효입니다. 그럼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기성 조건.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기성 조건이다. 기성 조건이 기자에다가 둥글어뱅이 치면 되겠죠? 기자에다가 둥글어뱅이 치고 정지 조건이면 정자에다가 둥글어뱅이 치고 조건은 법률행위가 되고 뭐죠? 조자에다 동그라미 치면 뭐가 된 거죠? 기정조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해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무효이다 무자에다 동그라미 치면 뭐가 되는 거죠? 무기해 무가 되는 거죠. 기정조 기해무 꼭 외우셔야 돼요. 근데 넘겨보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불능 조건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조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가 되고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뭐가 되냐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이것도 잘 나오고 이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머리 글자를 잡니다. 정무 불해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되고요. 물론 처음에 외우시면 그만 까먹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어차피 뭐예요? 반복할 거니까 나중에 연습은 해야 되지만 뭐죠?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해가지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서 1번
공익상 불로용은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인 무효예요.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아들 셋 낳아주면 결혼해줄게 이런 거 그죠? 반사회적이죠, 그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오면 결혼해줄게 이런 거 뭐죠? 반사회적인 거죠. 그 다음에 사익상의 불효용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붙이는지 이미 했어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뭘 붙이지 못해요?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조건을 붙였다면 그때는 법률의 전체가 쌍 무효가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서 150조가 나옵니다. 갑이 을에게요 뭐라 그랬냐면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좋은 말인가요 이게?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네 대가리 가지고는 안 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죠? 을이 공부한다 그러니까 야 인마 네가 공부할 대가리니 인마 네가 붙으면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을이 열받았어요. 이런 그 자식은 나를 개무시해. 해가지고 을이 미친 듯이 뭐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갑이 가만 보니까 냅뒀다간 진짜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못하게 집에다가 뭐죠? 방화를 했어요. 불질러버렸는데도 그래도 뭐에 열심히 뭐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시험 보는 날 문에다가 어떻게 못줄여가지고 시험 못 보게 감금을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150조 1항입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서 누구예요? 갑이죠. 그죠? 친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집에다가 불지르고 집에다가 감금한 때는 상대방은 을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이 감금하는 바람에 시험을 못 봤다면 을은 합격됐음을 주장하면서 갑에게 1억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도 예를 기억하시면 편해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면 어떨까요? 야, 네가 인마 공부에 합격하면 1억 줄게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역시 갑의 예상대로 공부를 전혀 안 해요. 공부를 전혀 안 해서 야 인마 네가 공부할 놈이냐 신경도 안 썼는데 아이고 이놈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몇 달 공부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만만한 시험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 안 하고 붙을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이 이상해가지고 알아봤던 이놈이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게 아니라 시력이 좋아서 컨닝을 해가지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50조 2항입니다.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서 누구죠? 을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는 컨닝해서 합격한 때는 상대방은 갑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갑은 우리 컨닝에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1억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도 법조문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데 뭐죠? 예로 기억하시면 간단해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148조가 나와요. 조건 성취 전에 여기서 침해 금지입니다. 좀 예를 좀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합격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어요. 더 큰 거 건 거죠. 그죠? 야 인마 네가 붙어 인마 내가 너한테 아파트 줄게. 그랬더니 을이 미친 듯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갑은 공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없고 시험 못 보게 방해할 수도 있죠. 어차피
갑이 시험 못 보게 방해해서 시험을 못 봤다면 을은 합격했음을 주장하면서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내가 너한테 이 아파트를 넘겨줄 수는 없다 해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어요. 이랬을 때 이 매매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이 아파트를 뭐 해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자, 규제 148조입니다.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법조문이에요. 그죠? 198페이지 148조. 조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에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라고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 민법은 요 매매를 하지 말라고 148조가 뭐 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죠. 동의하시나요? 지금 조건의 성취에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는 말은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으면 아파트를 팔지 말라고 뭐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을 뿐 했을 때는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판례는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매는 이 처분행위 일단은 뭐죠?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뭐라고요? 무효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병이 문제가 되죠. 그죠? 병은 뭣도 모르고 아파트 사고 이전 등기했는데 나중에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합격했으니까 매매가 무효다. 막 이딴 소리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일단은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매는 뭐예요? 무효인데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을은 지금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요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걸 보통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되겠죠. 정리해 볼게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148조가 하지 말라고 뭐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으므로 하면 무효입니다. 다만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뭐 하려면요?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한데 무슨 등기로 합니까? 가등기로 합니다. 판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교재 좌측 하단에 보시면 핵심 판례가 있죠. 이것도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만 볼 건데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조건 성취 전에 수중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뭐라고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무효를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한데 무슨 등기로 한다고요?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맨 위에 조건 제3자 침해 금지되고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조건부 권리의 뭐죠? 처분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갑은 아파트 팔아먹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을은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요 권리를 을은 팔아먹을 수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을이 왔어요. 와가지고 야, 나 있잖아 합격하면 아파트 받을 수 있거든 이거 살래?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러면 공부도 안 해. 그래서 거의 합격할 가능성이 뭐죠? 로또 복권 수준이면 한 5천 원 주고 사면 되겠죠? 공부를 대단히 열심히 해요.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떨어질 위험이 있잖아요. 그럼 위험도를 뭐예요? 할인해가지고 사면 되잖아요. 처분이 가능하고요. 또 을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바람에
가슴 아프게도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죠? 합격했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누가 아파트를 받습니까? 상속인이 아파트를 받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상속도 돼요. 그죠? 또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선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죠. 그 말은 뭐예요? 조건부 권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보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도 담보 설정이 가능한데, 만약 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었다면 뭐가 되냐면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보존도 되고 뭐 할 수 있어요? 담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의무자는 팔아먹으면 안 돼요.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뭐죠? 처분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뭐죠?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 조건부.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조건부 확정 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1번과 2번이 나와요. 뭐 간단합니다.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요? 효과가 없어지는데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하냐면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건 성취 효과는 뭐 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해요? 소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뭐가 나오죠? 판례가 나와요. 자, 입증입니다. 정지 조건이면 누가 입증하냐면요. 중요합니다.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가 입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은 현재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정지 조건은 뭐예요? 무효예요. 따라서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다만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효과 발생을 뭐예요? 주장하는 자가 뭐 하는 거죠? 입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아들 네 명 없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아들아, 네가 중간고사 때 5등 안에 들면 아빠가 스마트폰 최신식으로 바꿔둘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싸 그런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하룻밤 자고 나더니 당장 바꿔달라고 막 땡깡을 부려요. 제가 모르는 거죠. 야 자식아, 언제 아빠가 지금 바꿔준다 그랬어. 네가 중간고사 때 5등 안에 들면 바꿔준다 그랬지. 라는 말은 저는 정지 조건임을 주장하는 거죠.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는 거죠. 누가요? 스마트폰 사주기 싫은 제가. 정지 조건은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겁니다. 그들님은 어떻게 해요? 진정을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5등 안에 들었어요. 5등 안에 들어가지고 이놈이 만약에 성적표를 받으면 잠도 안 자고 제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겠죠. 기다렸다가 뭐요? 아빠 성적표. 뭘 입증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을 입증하는 거죠. 누가요?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스마트폰을 뭐죠? 사고 싶은 아들이 입증하는 겁니다. 자, 8 읽어봅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에 있어서 뭐죠?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뭐 하는 겁니까? 입증하는 겁니다. 넘기셔가지고 200페이지 메뉴입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에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왜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은 현재 뭐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누가 입증합니까?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부정하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이 있으면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폐해제는 일단 안 풀어볼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우측에 기한이죠. 일단 의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뭐예요? 기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은 뭐예요?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종기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02페이지에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나오죠.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으라라고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뭐가 돼요? 기한이고요. 언제 도래할지도 정해져 있으니까 무슨 기한이요? 확정기한이겠죠.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이긴 한데 다만 언제 죽을지 모르죠. 오늘 밤 뒤질 수도 있는 것이고 10년 후에 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걸 우리가 뭐예요? 불확정 기한이라고 한다. 3번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하고 유사합니다. 가족법상 행위에 기한 붙일 수 없어요.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에 기한을 붙이게 되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인 거죠. 결혼하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산다. 이건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기한부 법률에 효력해가지고 1번 기한 도래 전의 효력 조건부 권리와 마찬가지로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도 되고 보존도 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고요. 2번 기한 도래 후의 효력 시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고 종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없어지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기한 도래 효과를 뭐 할 수 없냐면 소급시킬 수는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우측에 오늘의 마지막이죠. 기한의 이익이 나옵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어요. 기한을 건 거죠. 갑이 채무자고 을을 채권자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 주요점입니다. 자, 12월 30일이라는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이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월 30일에는 채무자에게 좋은 거예요? 채권자에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12월 30일이 도래하면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기한은 채권자에게 좋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규제 읽어보면 오른쪽 상단의 의입니다.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뭐라고 되어 있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12월 30일이란 기한이 붙으면 기한이 도래하면 생기는 이익이 기한의 이익이 아니라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갖게 되는 이익이 뭐죠? 기한의 이익이니까 기한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채무자에게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월 30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돈을 안 갚아도 돼요.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한의 이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 해가지고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뭐죠? 추정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항상 그러느냐? 예외가 있는데 1번 채권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
양거리 2번 채무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 3번 양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시면 이렇게 정해야 돼요. 무상이면 기한은 채무자만 이익입니다. 의리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돈을 받기로 했는데 이자를 안 받아요. 무상이에요. 그러면 기한은 누구만 좋은 거예요? 채무자만. 채권자는 괜히 12월 30일이라고 날짜를 정해놓는 바람에 그 전에 뭘 받지 못해요? 돈을 받지 못하니까 기한은 채권자에게 아무것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상이면 이때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리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1000만 원이다 라고 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유상인 거죠. 그러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이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돼요?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고요. 3번 예외적인데 무상 임치계약입니다. 임치계약이 뭐였죠? 물건 보관계약. 물건 보관계약인 무상 임치계약은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물건을 보관시킨 누굴 말하냐면 임친을 말합니다. 제가 전에 계약의 종류를 싹 정리해드린 이유가 뭐로써요? 용어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해드렸고요. 또 이걸 뭐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여기 그죠. 그 다음에 또, 자, 1번과 3번처럼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했고 이자는 안 주기로 했어요. 무상이에요.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굳이 12월 31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돈이 생기면 그 전에 갖다 줘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기한의 이익을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면 이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비로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먼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은행에서요 대출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3년 상환으로. 근데 제가 1년 만에 미리 돈을 갚으러 갔어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 고맙다 그래요? 돈 달라고 그래요? 중도상환 수수료 달라고 하죠.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말은 유상이죠. 이자 주니까. 다시 말하면 채권자인 은행에게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한의 이익이 있다는 얘기니까 뭘 해달라는 얘기예요?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다만 손해배상이란 말이 어감이 굉장히 뭐예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이상한 말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04페이지에 기한의 이익 상실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뭐죠? 상실 사유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의리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어요. 갑한테 물은 거죠. 야, 담보는? 그랬더니 갑이 일주일 내 저당권 설정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도 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는다면 을은 12월 31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가.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뭐합니까?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가죠. 담보 냈더니 갑이 자신의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어느 날 우리 지나가다 보니까 갑이 이 건물을 뭐하고 있냐면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건물이 철거되면 무엇도 없어져요? 저당권도 소멸되겠죠?
을은 12월 31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죠.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입니다. 그 다음에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죠. 이런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가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우측의 판례는 일단 오늘은 안 볼 겁니다. 문제도 안 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물권법으로 가야겠죠. 근데 물권법하고 계약법은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로서 뭐죠?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볼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